자,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자, 전에 저희가 TAC의 제품 리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댓글을 달아줬어요. 극한의 슬립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조합을 한번 사용해봐라. 베네레와 샤이니 왁스를 사용해봐라. 근데 답글을 달아주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 조합, 야, 진짜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또 답글이 또 달렸어. 만약에 하게 되면 영상으로 꼭 찍어서 올려달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이건 정말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서 저희가 이건 진짜 해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이 느껴져서 하는 촬영 중 하나예요. 세차용품이라는 게 사실 여러 조건에 따라 왁스 코팅제가 누구한테는 좋게 느껴지고 누구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또 세차용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배드시라 그래야 될까요? 배드 댓글.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것 중에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는 아이템 중에 이건 정말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네레하고 샤이니 왁스를 사용했을 때 팔이도 미끄러지는 슬립감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강력 추천을 해주시던데 정말 그런 슬립감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도 자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 중, 아, 조합 중 하나예요. 그렇죠.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하나씩 제품 설명도 해드려볼게요. 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글레이즈를 사용할 캐리어풀 하나, 그 글레이즈를 닦아줄 타월 하나, 마지막에 왁스를 발라줄 타월 하나, 이렇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캐리어풀 준비하고. 제가 제품 설명할 테니까 선생님이 이거 반만 따주세요. 아, 그래요? 네, 좀 짜들면서 갈게요. 네네네. 첫 번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마프라 라버 코스메틱의 베네레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색감을 좀 더 올려주고 그 다음은 왁스를 작업해줄 때 조금 더 잘 달라붙고 오래 지속시켜주면서 차량에 있는 뭐 미세 흠집이나 상처들 있잖아요. 스크래치들을 감춰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 전시회장이나 이런 데 가면 글레이즈 작업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글레이즈 작업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도장면 색깔이 보다 엄청 짙어집니다. 작업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테이리어풀 이용해서 도장면에 얇게 펴발라주는 거예요. 피부에 펴바르듯이 펴발라주고 한 5분 정도 뒤에 닦아내주시면 끝납니다, 작업이. 때를 밀듯이 팍팍 가압을 가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가압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왔다 갔다 생각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품마다 그건 다 달라요. 열이 가해져야만 사람 피부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뜨거운 여름철에 피부가 뜨거워요. 그때 뭐 바르면 습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만약에 도장면도 열을 먹이면 약품들이 좀 더 잘 스며들겠죠. 근데 제품마다 달라요. 저희가 쓰는 거는 그냥 사람 손으로만 해도 충분히 잘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 맞아요, 맞아요. 잠깐요. 떡칠 되는데요, 너무? 좀 남은 걸로 좀 펴 발릅시다. 테리어풀도 없나요? 테리어풀 있죠, 테리어풀 있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어차피 글레이즈 작업을 전부 다 할 거고 반반 보여드릴 건데 저희는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올게요. 빨리 한 30초만 끝납니다. 30초면 끝나요? 좀 해주세요. 저 좀 쉬고 있어도 되죠, 근데? 네? 저 좀 쉬고 있어도 돼요. 같이 했다 가정하에 30초 끝난다는 얘기죠. 같이 했다 가정하에. 네, 촬영 때문에 오늘은 30초 안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 3초 안에 다 도는 거를. 보여드리면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재미없어요, 그런 거.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이거 빨리 잡아요. 뭘 릴스예요, 릴스는 지금. 페알람이 릴스랑 쇼츠 영상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 차량의 광도를 좀 더 진짜 극대화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 내 차가 너무 오래돼서 중고차를 사는데 소리 너무 많아서 뭔가 광택 흘리면서 폴리싱을 하기에는 조금 돈이 아깝고 이걸 그냥 적당히 좀 가리고 싶다 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일반인 분들이 많이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뭔가 망설여지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근데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다는 거. 이 차 왜 이래요? 터지나요? 뭐... 혼잡이 남았어요. 사실 안 해. 얘도 새 차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느낌이야, 아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그럼요, 그럼요. 즐겁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조합이 진짜 댓글 보고 났을 때 진짜 궁금하기는 했어요. 베네레하고 샤이니 왁스를 사용해보긴 했지만 이 두 제품을 같이 사용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좀 궁금하다는 거 어떤 광도가 나오고 왜 이 파리가 미끄러지는 슬립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새알람 영상은 항상 초보자분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 아, 대한민국?
너무 저기 나가는 것 같아. 국회 나가는 것 같았죠? 선거하니 뭐?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많이 세차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새알람은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기계나 어떠한 뭐랄까 배터리를 이용한 어떠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손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 사랑 그만하세요. 네. 지금은 구독자분께서 배너에 의해 차이니어 출연했는데 차이니어 출연하는 그레이드 위에 어떤 것 같아요? 아, 이 그레이드 위에 올릴 만한 건데 우리가 추천하는 거? 아, 진짜 많은데 어차피 새알람 영상에도 충분히 많고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매번 해드리는 것보다도 구독자분들이 또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아, 많지 많지 지금 한 바퀴를 30초 만에 돌았고요. 다 닦아볼게요. 이 반판을 먼저 닦아볼게요. 30초... 야, 와, 대단하다, 정말. 맞지, 30초 안에 돈 거. 30초 안에, 아, 30세컨드 안에 어떻게... 와, 더워. 아, 근데 진짜 색감 장난 아니다, 이거. 빛이 딱 쨍해졌어요, LED 반사된 LED 빛이. 아... 이게 약간... 우리가 또 액시멈님한테 배워가지고 조명을 지금 사왔거든요? 한번 조명으로 볼까요? 느낌 달라? 반반 비교는 확실히 지금 사람 눈으로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티가? 이 차량이 도장면에 이 펄이 있는데 확실히 펄이 살아나는 느낌이 딱 나타난다고. 어, 근데 진짜, 오, 진짜 깔끔하다. 오, 좋아. 어, 진짜 근데 색깔. 와. 이거 흰불로 봐야 보이나요? 어, 흰불로는 좀 안 보일 줄 알고. 아 근데 진짜 펄 살아나는 게 이건 예술입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근데 이게 딱 반반 차이가 딱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왁스 코팅이지 뭐 사실상. 아 나 이게 펄 살아날 때가 진짜 좋더라. 그러니까 방사이 보이세요? 진짜 완전 잘 나가. 아 근데 이 상태로 내놔도 진짜 엄청 신차 느낌 이상 나는데 여기 왁스까지 잠깐만 저 보세요. 그냥 글레이즈만 작업해도 종이컵이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죠? 물이 있었네요. 누가 어떤 컵인가요 이거? 내가 물 한 잔 먹고 가져왔는데. 스리카 필살라 갖고 왔어야지. 어 그럼 뭐 아깝잖아.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올려놔도 마찬가지로 엄청 잘 미끄러집니다. 마저 닦아봅시다. 아 오케이 넘어가. 근데... 넘어가. 아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글레이즈만으로 발랐는데도 이 정도 생길까인데 이 위에다 실런트까지 한다라? 아, 기대됩니다 지금. 아 근데 진짜 트렁크 씨. 네, 아니 그냥 그 닦아놓고 나니까 너무 깔끔해서. 아 근데 이런 느낌 나줘야죠. 오늘 차가 좀 더 소리 있는 차를 구하려 했는데 아니다 이왕 광도랑 소리감 극대화 보여드리자 라고 해서 좀 최대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수고 많으세요. GV80 이런 거 안 갖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네, 가족을 의향은 했어요. 멘트 섞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백수 중에 모하리 해달라는 사람 못 봤어 난. 나도 못 봤어? 그런 댓글 우리 안 날려. 진짜 예술이긴 하다. 이거 진짜 바를 때마다 이건 진짜 감동을 주네. 아 좋아요. 진짜 지금만 해도 엄청 반딱반딱 거리는데 샤이니왁스를 바로 발라볼게요. 면 바꿔가지고 마프라 베네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뭔가 거울 효과를 내주면서 색감을 잘 올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 샤이니왁스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글로시한 느낌이 났습니다. 밝아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 해외에서 광택 측정도 1위 했던 제품이래요.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THC 리뷰를 저희가 하면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해외에서 굉장히 극찬받은 왁스 중 하나가 바로 저 우리 국내 제품 중 하나입니다. 샤이니 왁스는 이 해외에서 광도하고 슬립감이 좋다고 리뷰가 진짜? 많은, 평이 많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자, 그쪽 바르세요. 예, 이 느낌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샤이니 왁스가 살짝 작업성이
어려웠었는데 아마 오늘 여기서는 그래도 좀 쉽게 보이지 않을까. 보통 글레이즈 작업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 QD 왁스를 바르면은 조금 어려웠던 왁스들도 보다 쉽게 작업이 됩니다. 샤이니 왁스는 맨 도장면에 작업했을 때 살짝 타월이 걸리는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확실히 글레이즈 위에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진짜? 좀 최소화, 감소화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미 뭐 진짜 느낌이 벌써 타월에서 막 진짜 쉽게 쉽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느낌 나요. 벌써 야 진짜 어때요? 아 대박이야. 만져보세요. 진짜 쩔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타월에서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면 아마 사람 손이면 진짜. 그만 만져. 그만. 이거 지문 남았잖아. 지문을 남기면 어떡하니 정말. 미치겠네. 와 답답해 답답해. 다 해놨더니.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좋은 조합이네요. 역시 세알랑 구독자분들은 진짜 트렁크가 진짜 완전 달라요. 보세요. 기세요. 예예 예, 지나가요. 이게 이쪽을 좀 보여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이 절반 나온 보면은 지금 방금 느낌이랑 너무 다르게 나요. 딱 절반만. 훨씬 더 반짝반짝한 느낌 아니에요? 엄청 기름지지 않나요? 좀? 오. 진짜. 투명한 방을 보여주네. 아니야, 그것이 한 거야. 이걸 투명하다고 보면 안 돼. 클리어층이 좀 더 두꺼워진 것 같아. 뭔가 기름 발린 느낌처럼 도장면에 뭐가 씌워져 있구나라는 느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피막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 달라. 진짜. 진짜 색감 달라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훨씬 짙은 느낌에 좀 더 펄도 팍 보이고. 어, 더 진해져서 확실히. 샤이니 단독으로. 야, 샤이니 단독 훨씬 낫죠. 그럼요, 이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도장면 사용하는 그 타월이 걸리는 좀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베네레랑 같이 사용을 하니까 이 샤이니의 그런 단점들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죠, 또.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꼭 글레이즈를 발랐다 해서 모든 게 다 조합이 완벽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랄까 서로의 좀 보여주는 퍼포먼스들끼리 조합이 탁 맞아떨어져야 지금 이런 것처럼. 아 그렇지. 아 그래야 좀 더 효과를 많이 본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글레이즈 발랐으니 무조건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레이즈가 마법의 약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마법의 약이기는 한데 이제 마법의 약에 잘 맞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뭐 무조건 뭐 맞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보다는 진짜 정말 좋은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와 근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 많이 많이 좋아. 많이 좋아. 오 진짜 펄 올라오는 거 봐. 와 이거 진짜 근데 좀 그거 하고 싶다. 세트품 만들고 싶다. 우리 저기 세알 홈페이지에서. 아 근데 그러면 또 상업적인 영상 될 것 같잖아. 진짜 추천받아서 진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좀 뭔가 막 아,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좋다고 한다 이렇게 보일까 봐.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 두 제품 써보신 분들이 그래도 국내에 있을 것 같아서 써보시면 알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니까 이걸로. 그치. 야, 씨. 와, 진짜. 근데 타월의 분사 직접 한 다음에 작업하니까 더욱 보들보들한 느낌 나고 작업성이 확실히 그냥 눈에 띌 정도로 엄청 쉬워집니다. 야, 진짜 이거? 오. 사인 행위로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문대문대 해주면은. 어, 느낌 봐. 아, 지문 남겨주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우수가 있어요, 우수가. 데밋! 그치, 그런 느낌. 감동이 못 살겠어. 그... 차 안의 펄은 약간 우주와 같다라는 느낌으로. 우주. 너무 변태 같나요? 왜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웃음. 우리 망해 편집자 지금 비웃었어. 여기 안에 내가 우주가 들어가 있다 했거든? 은하계가 있네, 은하계가. 보이잖아, 딱. 타월의 분사하고 작업하면 2차 버핑도 없어도 되겠다. 어, 작업이 더 쉬워지네. 그냥 가네. 여기까지 했었나? 했었지. 와, 여기 반도 경계 잘려 보인다. 오오 그지 보이지 오 보여 이거 안 보이면 진짜 사람 아니다. 오 보이죠 반 보이죠. 오 드디어 수업 봤어요. 아 수업 상황. 네 진짜 이거 진짜 조합 좋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의 조합이 아 이거 좋겠구나 왜냐하면이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우선은 비딩하고 시팅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흡사해요 두 제품이. 약간 친수티 내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베네르도 약간 친수티 형틱을 보내줘요. 근데 비딩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퍼포먼스의 조합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둘이.
그리고 지금 이 광도에 지금 이 궁합이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부담스러워요. 장갑 좀 벗어보자. 진짜 느낌이 너무 궁금하다. 와, 해 떴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거 오늘, 그죠? 진짜 해 떴을 때 봤으면 진짜 더 이뻤을 텐데. 카드를 한번 던져봅시다. 카드 여기 있어. 네, 던지세요. 아, 예. 이것도 카드 있어요, 이렇게. 이야, 진짜. 야, 아니, 잠깐만. 와, 이게. 아니, 남의 민증을. 아니, 운전면허증이네? 하여튼, 이거를. 슬립감 테스트 해야 되니까. 아니, 여기 주민번호랑 다 나와 있는데. 제 게 아니니까. 그냥 던져버려. 찍으세요. 주민번호. 아이, 감독님. 옆. 어? 슬립감은 진짜,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진짜 좋습니다. 왜? 파리가 미끄러진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글레이즈 스프레이 타이박스로 이 정도면은 진짜 1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립감 점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조합이 진짜 좋습니다. 슬립감이 좋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좋냐, 이 미끌거리는 거 가지고 왜 난리를 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즐거움이 장점으로도 한 가지 뽑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뭔가 마찰 일어났을 때 미끄러우니까 당연히 튕겨도 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뭐 지나가던 사람이 청바지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심하게는 안 되겠지만 가벼운 마찰 정도는 보호를 해주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슬립감이. 도장면에 스월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슬립감이 아주 좋은 제품들의 약간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구성이 좀 더 약하죠. 내구성. 근데 사실 한 달에 한 번 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차하신다면 그 정도 뭐 내구성 가지고서는 뭐 충분합니다. 주기적으로 발라주시면 뭐. 사람들이 뭐 한 달, 두 달 이거에 되게 많이 여념해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세차하신다라고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정도다. 물 한번 뿌려봅시다. 물 한번 뿌려볼까요? 이게 한 이쯤부터. 오호. 이 양반아, 이게 워터 드라잉이요. 이야, 이것이 워터 드라잉. 진짜. 와. 어떻게 이러지? 꺼져. 아, 진짜 이거 와. 와, 시팅력 대박이다. 확실히 친수형 같다라는 느낌 확실히 주죠. 응? 근데 비딩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래서 약간 좀 서양식 발수라고 할까요?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 한국으로 맨 처음 세수형 수입될 때 비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딩을 좋아하니까 비딩을 많게 좀 이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청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 근데 약간 친수 베이스 느낌이 항상 강해, 조금. 느낌이. 근데 딱 지금 느낌이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딩이 정말 이쁜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슈팅력이 강한 제품들이 뭐 장마나 비나 뭐 잔뜩 좀 내리는 장기나 이럴 때는 훨씬 더 오염이 덜하다는 거, 빠르게 흘러내리고 뭐 오염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 물건이긴 하구나 이게. 이게 슈팅력도 좋은데 이렇게 내려갈 때 물꼬리도 안 남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거. 그래도 조금은 있어.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안 남기고 그냥 쭉 내려가는 느낌. 똥은 안 남기고. 그렇지. 이 두 제품 다 해도 5만원이 안 넘어요. 35,000원, 15,000원, 16,000원? 15,000원, 샤이니가 15,000원. 베네레가 35,000원, 6,000원 아마 이 정도 할 거예요. 응? 아, 네. 이거 두 개 정도면 진짜 추천드릴 만하다. 어차피 뭐,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이런 비슷한 느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써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제품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생각 이상이네요. 아이. 뭔가 예측대로긴 했어. 진짜 좋긴 하겠구나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이 계속 추천해주는 거를 저희는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새알람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다양한 조합들,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이거 댓글 써주신 분 이메일 남겨주시면 선물이라도?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몰라.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시고, 쓰고 싶은 거 남겨주십시오. 그럼 보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뭐랄까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새하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대 영상 촥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보면 진짜 예술입니다. 지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녕 안녕. It's feeling slip like a river running.